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새해엔 경제적으로도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차명 계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만든 계좌에 내 돈을 넣어두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나 서민들은 사실 필요도 없지만 만들 능력조차 없습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미온적이던 금융위의 태도에 비판이 일자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맡겼는데 과징금 세금 걷어야 한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 꾸준하게 제기하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봅니다. 설 연휴 때 부동산 이야기 가족들과 나누셨는지요? 어떻게 되는 거냐?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말이 분분했을 텐데요. 실제 시장 상황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고강도 규제와 실수요자 보호 정책, 보유세를 비롯한 세금 문제까지 부동산 시장이 긴장 상태에서 얼어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강남 재건축은 퇴로가 막혔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국민은행 박원갑 수석 전문위원 연결해서 이야기 듣습니다. 생생장바구니, 오늘은 명절 이후의 음식 보관법과 요리법 등 생활에 도움되는 정보 전합니다. 2018년 2월 19일 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생생경제 첫 번째 인터뷰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사람에 따라 돈 달리 볼 수는 없겠죠. 법과 금융제도 틀 안에서 돈은 다 똑같아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 문제 들여봐 주시죠. 금융실명제 시행된 지 25년입니다. 삼성 특검도 지금 한 10년 지났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확인을 위해서 특별검사 착수했고요. 과징금을 좀 부과해야 된다라는 말은 나오고 있지만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여러 가지 무리도 얘기되고 있습니다. 적은 인력, 또 2주라는 기간 때문이죠. 관련 자료에 대한 또 신빙성과 찾을 수 있는지 여부도 관심입니다.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예, 참 지난번에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얘기할 때도 참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일단은 금융당국이 다시 한번 특별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 국민들은 상식적으로 자기 돈을 남의 이름으로 넣어놓는 일도 없고요. 그렇죠. 또 자기 돈은 자기 이름으로 해야 세금도 제대로 내고 그 소유권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동안 우리 금융당국이, 금융위원회가 그거 해석을 엉뚱하게 해서요. 맞습니다. 남의 이름으로 등록을 해야도 전혀 금융실명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실명이다 이렇게 했죠. 그렇게 해서 25년이나 시간을 허비를 하고, 네. 그리고 또 그 특검이 확인을 한 뒤에도 금융실명법 적용을 하지 않아서 그 과세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방치해놨었던 겁니다. 네. 근데 이번에도 또 제가 작년 10월 달에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맞습니다. 얘기를 해서 네네. 세금을 왜 안 걷었나요? 왜 과징금을 걷지 않았나요? 얘기를 했더니 네. 세금도 걷어서는 안 되고 과징금 대상도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 금융실명법을 제대로 적용하고 운영해야 될 이 전문가 집단인 금융위원회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버티기와 시간 끌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이제 두 달 남았습니다. 이제 겨우 네. 두 달밖에 남지 않았고 그 과세와 과징금을 제대로 걷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법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늦어버린 겁니다, 지금. 예. 이게 너무 한심하고 답답한 일입니다. 예, 이런 상황과 맥락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당국이 더 날카롭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차명계좌 27개인데요. 지금 이 금융감독원 원승현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을 단장으로 한 TF가 출범됐습니다. 27개 어떻게 검사하게 되고 어떤 곳들인가요? 글쎄요, 지금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 금융당국이 제출하는 걸 보면 네 개의 그 증권계좌 회사에 네. 그 증권회사에 있는 27개 계좌를 확인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이게 뭐 이미 그 증권회사에서는 자기들이 원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보고를 했다고 하는 건데 자료가 없다. 네. 네, 이제서 다시 또 무슨 더 TF를 구성했다 어쩐다 이제 그 호들갑을 떠는 것 같아서 네. 이게 혹시 책임 피의를 위한 면피성 TF 그리고
또 뒷북 TF로 끝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우려가 있기는 하거든요. 아마 그 증권회사에 가서 보고만 받는 게 아니라 증권회사에 가서 혹은 데이터가 어디 뭐 복원될 수 없는지 이런 거를 좀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직접 그 뭐 관련 데이터나 자료를 좀 뒤져보겠다. 그래서 뭐 IT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간다. 이렇게는 계획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년간 뭐 하고 또 지난 10년간 뭐 하다가 그리고 지난 두 달 동안 왜 그렇게 제가 주장한 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박용진이 틀렸다고 이렇게 저 얘기하고 주장하고 버티다가 이렇게 하는지는 저는 계속해서 추궁해갖고 책임을 물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예, 뭐 의원님이 지금 이 문제 관련해서도 정무위 활동뿐만 아니라 이 문제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 국민들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또 의미가 깊기 때문인데 말씀하셨다시피 한 개 회사, 지금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등등등 회사인데요. 한 회사당 2.5명입니다. 그리고 2주입니다. 그렇죠. 이거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한편으로는 지난번에 그 채용 비리 때는 뭐랄까요. 이 입출력 자료를 어떻게 확보해가지고 또 파악한 방법이 있어서 말씀하셨다시피 좀 가능성은 있지 않나. 지금 사실 국민들의 관심사인데 자료 어떻게 보십니까? 확보 가능할까요? 제가 이에 대한 입장은 첫 번째 무조건 찾아야 된다. 무조건 찾아야 된다. 그동안 25년간 금융실명제를 엉터리로 운영하고 10년 동안 방치해왔고 지난 두 달 동안 시간 끌기를 했던 금융당국의 책임자들이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못 찾아내면 자기들이 책임져야 된다. 이거고요. 두 번째, 저는 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뒷북, 면피성, TF로 끝나는 거 아니냐 걱정을 한 이유가 이 네 개 그 증권사만 대상으로 했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이분들이 증권과 관련해서 금융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인데 저보다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 96년 이전에 96년 이후에 전산화 작업을 하기 이전에는요. 원장을 증권회사가 가지고 있지 않았고 코스콤이라고 하는 증권 전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당연히 대상을 삼아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주식들이 대부분 27개 계좌가 전부 다 그 주식 계좌, 증권 계좌이기 때문에요. 또 예탁 결제원에는 어떤 자료가 남아있고 또 복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입체적으로 접근할 방법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 증권회사 네 군데만 하겠다라고 지금 하는 거니까 이거 혹시 또다시 박용진을 그동안 속여오고 또 국민들 우롱하고 했었던 이런 나쁜 행위를 지금 금융당국이 또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눈 가리고 아웅하는 TF 검사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지금 속으로 부글부글하면서 오늘 발표를 들었고요. 맞습니다. 앞으로 또 지켜보겠습니다. 그야말로 내 눈으로 노려봐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박용진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게 국민들도 똑같은 생각일 텐데요. 삼성 스스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법 위에 삼성이 있다? 삼성도 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결과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 법제처는 일단 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간이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과징금 부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당연한 얘기다라는 말이 많긴 한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법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 금융신용법을 위반하는 비신명자산, 다시 말해서 차명재산과 관련해서는 그 과징금도 걷고 또 그 차등과세도 해야 된다. 다만 과징금은 93년 이전 계좌에 대해서는 그렇게 꼭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와 관련해서 저만 이렇게 주장한 게 아니고요. 제가 그걸 주장하고 나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서 권고안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이미 이건희 차명계좌 27개는 그 과징금을 물어야 된다. 금융당국은 여기에 대해서 과징금을 거둬라 했는데 그걸 발표한 그 다음날 금융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거 못하겠다, 뭐 안 받아들인다라고 빛의 속도로 그걸 거부해버렸거든요. 그 이번에도 또 그 법제처의 법령 해석이 나오니까 마지못해 따른다고 하면서 그 이미 뭐 사실 뭐 뒤로 알아봤는데 그 원장이 없어서 자료가 폐기돼서 못 걷습니다라고 또 언론 플레이를 하더라고요. 지금 뭐 의원님 말씀하신 만들기도 전에 의도가 보인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주 뭐 저 그 사리가 생길 지경이에요. 이 저 금융당국 관료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아니 이거를
국회의원이 이런 거를 알려주고 끌고 가야 되나요? 자기들이 네. 해야 될 일 아니에요. 네네. 맞습니다.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하나하나 지적하면 그걸 받아들일 생각은 안 하고 뒤고 시간 끌리고 안 하고 이러다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게 무슨 그 똑똑하다는 금융 관료들, 응? 그 책임자들 무려 2천 명이나 되는 그 직원들이 있는데 네. 그분들 뭐 하고 있다가 국회의원 한 명 박용진만큼도 이런 문제를 제대로 안 들여다보고 네. 이렇게 왔는지 답답하고요. 챙피한 네. 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사실 앞서 10월 국정감사 때도 그렇고 박용진 의원과 인터뷰를 하면서 존재하는 사람이 실명이기 때문에 금융실명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없다라고 했다가 금융실명제 무력화라는 반발이 일어나니까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지금 법제처는 과징금 거둬라. 두 달 남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결국 의도는 생색만 내고 하는 신용만 하고 결과적으로는 법 위에 있는 또 다른 계좌 또 다른 돈으로 전락할까 봐 걱정인데요.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지만 좀 현실적으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과징금 거둘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 과징금 부과 될까요?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 자료를 찾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요. 네. 또 그러한 위치에 있지도 않기 때문에 네.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반드시 찾아야 된다. 못 찾으면 네. 지금까지 이걸 이렇게 방치해왔던 사람들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 법적으로도 그렇고 자신들의 임무가 이거를 제대로 적용하고 그 세금 걷고 과징금 걷고 그다음에 금융실명 우리 금융질서의 투명성을 제대로 네네. 확보하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네. 이거를 보통은 안 했던 거 아니에요. 못하겠다고 해갖고 네. 저는 못 거두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밖에 할 수는 없죠. 예. 자, 이 못 거두면 책임져야 된다라는 말에 사실 무게감들을 좀 받아들여야 할 것 같은데요. 의원님 끝으로 사실은 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한 가지 좀 짚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 삼성이라는 세계 초유의 이 기업을 이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차명계좌까지 만들어가면서 돈을 이렇게 쓸까라는 근본적인 좀 궁금증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문제의 중요성도 좀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삼성은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최고의 기업이고요. 앞으로도 대한민국 경제의 많은 부분을 이끌어가고 책임져야 될 훌륭한 기업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 삼성이라고 하는 그룹과 삼성전자라고 하는 기업이 이른바 오너리스크 때문에 문제인 거죠. 네. 지금은 이게 그 고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상속재산이라고 자기들은 주장을 하는데 네네. 여러 정황은 지금 사실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비자금으로 조성된 재산 아니냐라고 하는 네. 의혹들이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그것은 회사 재산이죠. 회사 네. 재산을 가져다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제 쓰고 있었다. 개인 재산처럼 네. 남용하고 있었다. 횡령하고 네.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큰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이번에 일벌백계하고 정확하게 네. 진상을 규명하고 또 금융위원회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참여 차등 과세와 참여 과징금을 제대로 걷어들여서 이걸 일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야 삼성도 앞으로 제대로 나가고 우리 경제도 우리 사회도 보다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미국의 대형 대표 기업들도 회계부정 하나로 수십 년형을 이 그룹 CEO가 선고받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지 국민들과 또 박용진 의원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애청자 여러분들께 귀를 활짝 열어두는 코너죠. 생생경제 공감사전 코너입니다. 인터뷰 내용 또 공감사전 주제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945번 문자 보내시면 제가 방송 중에 읽어드립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도 열려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공감사전 주제는 바로 차명계좌 입니다.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와 만든 은행 계좌. 다른 사람 은행 계좌죠.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 계좌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자금, 검은 돈, 사채업자의 돈 이런 것들이 주로 차명 계좌를 이용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금융기관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즉 계좌 수를 늘리기 위해서도 차명 계좌를 알선한 적도 있었습니다. 1993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고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이후에는 불법 계좌 즉 차명 계좌를 만드는 일이 불법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명제 실시 이후 당시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징수하도록 명시해 놨습니다.
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했는데요. 두 달 남은 시간 적은 인원으로 과연 찾아낼 수 있을까요? 차명계좌의 의미 앞서도 얘기했습니다. 떳떳하면 다 자기 이름으로 하면 될 텐데 왜 남의 이름까지 빌렸어야 할까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좀 더 나아지는데 좀 더 발전하는데 좋은 반면교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차명계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도 기다리겠습니다. 네, 생생경제 1부는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하나 듣고요.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들 전해드립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현재 시각 오후 3시 26분 17초 이제 막 지났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알아봅니다. 이데일리 권서현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이거 요즘 미국의 이 휘두르는 여러 가지 말과 무역 보복에 여러 나라 힘들어하는데 외국산 철강에 고율의 관세 물리기로 하면서 철강업계 걱정이 많습니다. 파장이 크다고요? 네, 뭐 설 연휴 기간에 이 미국 상무부가 수입산 철광, 뭐 알루미늄 제품 이런 것들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네. 수출 물량 제한하는 쿼터제 이런 거 제한하는 내용의 무역 확장법 232조 발표했잖아요. 네. 뭐 이 내용 발표되자마자 철강 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실 원래 한국도 수입 규제 대상국에 포함될 것이다라는 관측은 있었는데요. 네. 이 규제 수위가 예상보다 강했거든요. 이 무역 확장법 보고서가 만약에 채택이 된다면 대미 수출에 뭐 상당한 차질이 불가. 합니다. 그런데 이 미국 내부에서도 이 미국이 철강 무역 제재에 나서면서 전 세계 무역 시스템을 뒤흔들 것이다 이런 경고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외신을 좀 보니까 이제 CNN 머니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직격탄이 될 것이고 대미 철강 수출 비중이 큰 한국과 캐나다, 멕시코 이런 동맹국들이 미국에 대한 보복에 나설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네. 결국 이제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물리거나 미국 보잉의 항공기 대신 유럽 에어버스 항공기를 구매하는 식의 보복이 될 거라는 예상인 겁니다. 네. 또 이런 보복 조치가 또 다른 보복을 낳는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이 자유무역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다른 외신인 비즈니스 인사이더도 트럼프 행정부가 이 무역 제재 명분으로 내세운 국가안보는 중국 같은 다른 나라의 보복 조치를 정당화하는 선례가 돼서 무역 전쟁을 초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정도 수준이면 정말 전쟁이 벌어질 분위기네요. 자, 건강식품 선물로도 많이 쓰는 게 바로 홍삼 정인데 제조 원가를 봤더니 판매 가격의 3분의 1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네, 오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 한국인삼공사 그리고 농협홍삼, GC바이오, 이마트 홍삼나라 이렇게 4개 업체에서 제조해서 판매하는 240g짜리 홍삼정 직영물 가격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평균 제조 원가가 52,790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제품을 평균 168,5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었으니까 네. 뭐 3배가량 더 받고 있는 건데요. 특히 홍삼 제품의 원재료가 이제 수삼인데 네. 수삼 가격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6% 정도 하락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락해도 홍삼 판매 가격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가격에 비해서, 그러니까 판매 가격이 높은 이유로는 광고 선전비 같은 마케팅 비용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라는 게 이제 물가감시센터 설명인데요. 네. 한국인삼공사만 봐도 2016년 매출액 대비 광고 선전비 비율이 11.3% 정도였습니다. 이게 식품 제조업체 평균이 1.89%니까 뭐 이보다 한 6배 정도 높은 수준인 건데요. 네. 홍삼정 제조업체들은 이에 대해서 이제 원료 관리비나 뭐 제조비, 연구 개발비 뭐 이런 것도 원가에 포함해야 되는데 빠졌다. 이러면서 이제 이런 그 계산 방식에 문제가 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뭐 건강식품으로 자리 잡은 홍삼 제품 이거 사실 때 가격이나 주요 성분 함량 이런 거 꼼꼼하게 비교해 보고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비싼 이유가 있었군요. 자, 건설업체 부영 회장 구속됐습니다. 현장에서도 지금 영업 정지 3개월 이 점검 결과에 추진된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얼마 전에 이종근 부영 회장이 이제 분양가 폭리 취했다 이런 혐의로 새 정부 들어서 대기업 총수로는 처음으로 구속이 됐잖아요. 네. 거기다가 또 이제 동탄 2 부영 아파트 부실 시공 문제 맞아요. 이런 것 때문에 입주민들 뭐 피해 호소 상당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국토부가 부영 주택에 대해서 이제 시공 시행 중인 전국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대해 이제 특별 점검을 실시했는데요. 네. 총 164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뭐 보니까 안전점검 의무 위반, 뭐 철근 시공 누락, 뭐 콘크리트 시공 관리 미흡, 뭐 네. 전기 안전점검 실시 미흡, 뭐 이런 것들이 걸렸는데요. 네네. 지금 이 중에서 157건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가 완료가 됐고 나머지 7건은 이제 설계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거나 지금 뭐 겨울이라서 좀 나중에 따뜻해지면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국토부는 부영주택에 대해서 부실 벌점 30점 그리고 영업전지 3개월의 제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영주택 사례처럼 부실 시공으로 인해서 이제 입주민들 피해가 뭐 많은 경우에 맞아요. 이런 것들 좀 줄이기 위해서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부실 시공으로 영업점지나 벌점을 일정 수준 이상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선분양을 제한하거나 신규 기금 대출을 제한하는 식의 이제 부실 시공 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예,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인데 이런 문제점들이 생겨났다. 좀 일벌백계해야 될 것 같네요.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인도 수입 가격을 봤더니 한 11배 정도 차이가 나기도 한다고요? 네, 원래 수입 제품이 수입한 가격과 판매 가격의 차이가 좀 나긴 하는데요. 그렇죠. 뭐 와인은 특히 좀 심한 것 같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입한 와인의 평균 수입가와 국내 판매 가격을 분석을 해봤는데 네. 레드와인은 평균 11.4배, 화이트와인은 평균 9.8배의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수입 가공식품 보니까 뭐 생수나 맥주 같은 경우에는 수입가가 판매가 차이가 각각 한 6.6배, 6.5배 네. 뭐 이렇게 냈는데 네. 수입 와인 가격 차이가 좀 훨씬 큰 거죠. 이렇게 와인 판매가가 수입가보다 높은 이유로는 뭐 세금 외에도 뭐 운송 보관료라든가 임대료 수수료, 뭐 판매 촉진비, 유통 마진 이런 유통 측면의 이제 비용이 주요 원인이라는 게 소비자원 설명인데요. 네. 그래서 그런지 뭐 수입 와인에 대한 소비자들의 가격 만족도도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소비자원이 수입 와인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20대 이상 소비자 1,0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수입 와인에 대한 가격 만족도는 7점 만점에 4.69점으로 가장 낮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중소수입자들의 시장 참여 확대 뭐 이런 식의 가격 경쟁을 좀 유도할 수 있는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소비자원 설명인데요. 네. 뭐 관계부처의 내용 건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국민들 많이 즐기고 있는데요.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 빨리 개선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톱뉴스는 어떤 것 선택하시겠습니까?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 그리고 태양광에 대해서 세이프가드 그러니까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발동한 데 이어서 한국산 철강에 대해서도 지금 강력한 수입 규제안 발표했잖아요. 네. 철강 수입 규제안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이제 뭐 최근 분위기로 보면 불리한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사실 트럼프 정부가 그동안 보호 무역주의 강조하면서 무역 제재 어느 정도 예고가 되었었는데 네.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과 동맹국이다 이런 점 맞습니다. 때문에 너무 좀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예. 미국에 대한 이 통산 전략 뭐가 문제인지 좀 따져보고 근본적으로 이제 전략을 다시 짜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안보 경제에 묶여 있다고 하는데 이럴 때 보면 정말 동맹인가라는 의구심까지 드는 정도입니다. 준비가 철저해야겠네요.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호성의 생생 경제. 생생 인터뷰. 네, 설 연휴 때 내려가 보면 독특한 풍경이 있습니다. 가족들끼리 3355 모여서요. 이 부동산 이야기들 많이 하십니다. 특히 출가한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출가하지 않은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집 문제가 사실 한국 경제 또 가족 사이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두런두런 얘기하면서도 사실 답은 없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얘기도 없고요. 경험 많은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방법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는 반면에 또 자식들은 또 다른 방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이유가 바로 이 규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환경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상황에 대해서 오늘 준비하는 인터뷰 두 번째 인터뷰 마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러 가지 변수와 상황이 맞물려 있습니다. 이 고강도 규제책은 8.2 부동산 대책 이후에 113 대책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대책은 강남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부동산 가격 상승 이런 것들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또 토지 공시지가 등을 큰 폭으로 올리겠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세금이 늘어난다라는 건데요. 이런 것들까지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복잡해지니까 가족들끼리 모여서도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분야 전문가와 함께 어떤 상황인지 좀 정리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KB국민은행 WM스타 자문단 박원갑 수석 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사실 이 정부가 재건축 부담금, 분담금 8억 4천 발표할 때 출처가 뭐냐라는 논란도 있었고 굉장히 컸습니다, 이슈가. 지금 강남 쪽에서는 이제 재건축 퇴로 없다. 즉, 팔려고 해도 집 안 팔린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뭐, 재건축 부담금 시뮬레이션을 이제 발표를 1월 22일 날 했죠. 네. 근데 장기 보유자 조합원들이 지양도 허용 말하자면 팔 수 있게끔 네. 하는 날이 1월 25일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발표 날이 이제 사흘 빨랐다. 이러다 보니까 네. 실수요자들이 팔고 싶어도 팔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장기 보유자들에 대해서 재산권 침해를 막자 이런 차원에서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들도 네. 10년을 보유하고 5년을 거주하면은 그리고 1주택자면은 팔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 이제 재건축 부담금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 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니까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이제 살려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팔 수 없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설 연휴 이후에 아예 집값이 오른 지역일수록 매물 잠김 현상이다. 지금 이런 평가가 등장하는데 위원님 초과 이익 환수가 사실 부담인 건 사실인데요. 이게 손해라기보다는 이익의 폭이 줄어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좀 너무 과도하게 시장이 반응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던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부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뭐 부담금이 8억 4천만 원 정도가 된다면은 개발 이익이 그러면 16억이 훨씬 넘을 텐데 네. 그 정도면은 뭐 과도한 게 아니다 이런 이제 지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조합원 입장에서 보면요, 네. 그 기준으로 삼는 중거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리 나타나겠죠. 네. 그러니까 불과 한 달 사이에 뭐 수억 원씩 부담을 해야 맞습니다. 되니 아무래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네. 불과 한 달 전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단지들은 부담금이 거의 없는데 갑자기 네. 이렇게 나오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불만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이제 불확실성이 커진 거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래서 매수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고. 뭐 거래는 많지는 않고 또 네. 가격도 약간 떨어지는 곳들도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참 이게 왜냐하면 이런 정책 환경 또 매수자가 줄어드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 집값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IMF에서도 서울 부동산 시장은 조정 위험이 있다. 즉 값이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경고를 했는데 앞서 뭐 매물 잠김이나 지금 여러 가지 매수자가 줄어든 현상도 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상황이 좀 더 심화될까요? 아니면 좀 집값이 다시 오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학관계를 좀 더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네. 서울부터 서울과 같은 조정 대상 지역 전국에 네. 한 40곳 정도가 됩니다. 이곳에서 네.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세가 이제 시행이 되죠. 그러면은 매수자와 매도자에게 동시에 이제 신호를 보내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집도 사지 말라는 신호고 또 공급자 입장에서는 공급을 줄이라는 쪽으로 신호를 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매물 잠김 효과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네네. 아마도 3월 말까지 잔금을 받아야 된다면은 네. 계약부터 잔금까지가 한 달 정도 아니 한 달 더 걸리죠. 네네. 그렇다면은 이번 주가 지나면은 거의 양도세 절세 매물들이 다 소화되는 구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네. 다음 달부터는 이제 그런 매물들이 안 나오게 된다면은 공급의 어떤 애로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지금 문제는 그 가격이 안정되려면은 이런 네. 단기 급등 지역에서 매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단기 급등 지역에서는 오히려 매물이 안 나오는 구조가 네.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네. 양도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많이 오른 주택을 마지막에 팔아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다려야 그렇게 되는군요. 된다면은 네.
오히려 이런 강남과 같은 지역에서는 오히려 매물 어떤 감소 효과가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매수자도 같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매수자는 이게 당정에 따른 부담감이 큰 상황이고 심지어 지금 강남 일대의 대부분 아파트들이 한 5년 사이에 두 배 오른 것들이 많거든요. 아, 네. 그래서 손이 떨려서 뭐 계약을 못 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많은 상황인데, 네. 이렇게 된다면은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움츠리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면은, 네. 시장이 그 고온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 네네. 고점에서 이제 매수자와 매도자가 힘겨루기를 하는 구조. 그러면서 약간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아마 방향성을 타진하는 모습이 될 것 같다. 그 이전까지는 네. 약간 관망세까지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오르기를 바라는 입장 그리고 조금 더 빨리 떨어져서 사기를 바라는 입장 팽팽하게 힘겨루기라는 횡보의 상황이 올 수 있다. 이게 바로 지금 좀 주택시장을 놓고 바라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잠겨있다가 다시 거래가 개시될 때 이전보다 좀 더 값이 확 뛸 수 있다 이런 걸 경고하는 전문가분들도 계시던데 이 얘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의 이제 메커니즘 수요 네. 공급의 메커니즘이 고장이 나면은 네네. 이런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네. 과거 참여정부 때도 양도세 중과세를 하니까 집값이 이제 과열될 때는 네네. 하나가 거래되면은 뭐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났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연 그런 모습이 나타날까 아니면은 단기 급등에 따른 후유증이나 피로감 때문에 약간 조정을 받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네.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들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지금 수요 공급을 다 같이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시장이 좀 불안정한 상황 뭐 이런 쪽으로 좀 이어지는 구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정부가 공시지가 또 주택 공시가격 인상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거 지금 세금하고 맞물려 있어서 굉장히 민감해져 있고요. 게다가 보유세 앞서 말씀하신 다주택자 중과까지 맞물려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반적으로 보유세는 좀 올라가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거는 대체적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뭐 이번에 전국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5.5% 정도가 되는데 네네. 강남 같은 인기 지역의 뭐 단독주택은 한 20, 30% 정도 오르는 게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보다는 좀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고가 자산을 갖고 있는 연령대가 뭐 20, 30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이 이제 50, 60대, 70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렇다 할 근로소득이 없다면은 네네. 이런 보유세 부담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네네. 방향성은 뭐 일단 뭐 임대주택 등록이라든지 뭐 자녀한테 뭐 정려라든지 네네. 아니면 뭐 버티기를 한다 여러 가지 방향성을 놓고 아마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좀 결정하는 어떤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집의 이 가격의 차이는 사실 집을 팔 때도 문제가 될 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될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정부는 여러 채 집을 갖고 있거나 하시는 분들을 좀 내놔라 이제 좀 이렇게 좀 안정화 이런 목표인데 사실 서민들도 지금 이 공시가격 올라가게 되면 세부담을 안게 된다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그런 좀 부작용이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보유세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좋아할 사람들은 없죠. 네. 근데 전반적으로 아마 고가 자산을 중심으로 부담이 좀 많을 것 같고요. 네. 뭐 저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뭐 종부세 자체가 없으니까. 그렇죠. 아마 차별해서 적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네. 어쨌거나 조금 부담이 좀 늘어나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정부가 여러 뭐 그런 제도 변경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집값이나 땅값이 많이 올랐으니까요. 예. 그래서 올해 아마 막상 재산세 받아보면은 좀 더
작년보다는 올라가는 게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실수요자 1주택자 공시가격 대상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이런 분들은 좀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말씀하셨던 큰 흐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결국 좀 복합적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흐름 어떻게 될지 좀 걱정이 많습니다. 뭐 크게 떨어지거나 크게 오르거나 하는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매수자 입장에서 시장을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위험성이 좀 커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다 뭐 지금 집을 살려면은 현장에 계신 뭐 중개업자분들도 말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네네. 매물이 안 나오다 보니까 네. 약간 정상적인 시세가 아닌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분위기에 조금은 너무 입슬리지 마시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네. 뭐 집을 사시더라도 가급적 단기 급등 지역은 좀 피하시라 정확하게 네. 시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실거래가 같은 거 충분히 좀 보시고 네. 현명하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게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상 전문가도 그렇게 알아맞히기가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대부분이 지금 먹구름이 몰려오는 거는 맞는데 네. 비가 언제 올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방안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좀 더 보수적으로 네. 너무 뭐 무리하게 갭 투자 같은 거는 하지 마시고 네. 또 집을 사더라도 어떤 그 대출 같은 것도 좀 적정하게 내셔서 가급적 좀 안전하게 쓰게 하는 게 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먹구름을 보고 비에도 대비할 수 있다면 좋겠죠. 좀 보수적이고 안전한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참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KB국민은행 WM스타 자문단 박원갑 수석 전문위원이었습니다. 행복한 살림살이 생생 장바구니. 네, 여러분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또 한 주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데요. 한 주를 시작하는 아주 의미 있고 또 재미있고 맛있는 코너입니다. 생생장바구니 오늘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명절. 사실 좀 명절 지나면 속도 불편하고 좀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마 음식도 바뀌고 그럴 것 같은데 특히 이 집에서 네. 싸온 음식들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가장 이 남는 재료를 흔하게 보관하는 방법이 냉장고에 결국 넣는 거일 텐데요. 네. 이 다 넣으시면 안 되고 냉장고에 보관하면 안 되는 농산물들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양파나 마늘 같은 경우에는 수분이 있으면은 조직이 물러져서 곰팡이가 금방 생기니까요. 네. 그 냉장고보다는 건조하고 서늘한 베란다에 두시는 게 낫고요. 또 의외로 토마토가 냉장 보관 안 하는 게 좋은 채소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온에서는 숙성이 멈출 뿐만 아니라 이 세포막이 손상돼서 영양소가 파괴되기 때문이고요. 네. 또 감자나 고구마도 풍미가 사라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향집에 가봤더니 저도 이번에 봤더니 뭐랄까요. 베란다 쪽에다 이렇게 바구니에서 마늘을 말리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렇게 보관하는 게 맞는 거였군요. 네,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됐습니다. 예, 뭐 보통 저희는 장 보면 다 냉장고에 집어넣는데 여러분 이런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또 과일이나 생선 고기 뭐 부모님의 마음이겠지만 또 막 싸주시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네. 보관해야 될까요? 과일 같은 경우는 좀 자라난 환경을 그대로 반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이런 열대 과일들은 찬 곳을 싫어한다가 또 특히 바나나는 네. 냉장고에서 변색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온에 보관을 꼭 해주시고 또 네. 겨울이라고 귤을 산 집 많으실 맞습니다. 것 같은데 제 경험상 이거를 그냥 두면은 또 낭패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 겉은 멀쩡한데 안에 곰팡이가 다 생기더라고요. 네. 왜냐하면은 이 상한 귤은 전염성이 강해서 옆에 있는 멀쩡한 귤까지 다 썩히기 때문에 네. 꺼내 드실 때 뒤적뒤적 좀 해주셔가지고 공기가 아래까지 잘 통하게 해주시고요. 네. 또 상한 귤이 보이는 쪽쪽 다 꺼내서 버려 주셔야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생선은 내장이 가장 먼저 상하니까 머리와 아가미 손질해서 물기 닦아주시고 고기 네. 같은 경우는 빨리 먹지 못할 것 같다 하면은 이 양념을 해서 소금 같은 성분이 미생물 잘하는 걸 막아주니까 네네. 양념 고기 드시는 게 더 낫습니다. 네. 정말
꿀팁이라는 말이 이제 꽤 유행된 지 오래됐는데 꿀팁입니다, 네. 여러분. 네. 그 원래 과일의 생육 조건에 맞았던 온도를 좀 지켜주시면 좋고요. 또 여러 가지 물러지거나 곰팡이 생기지 않게 잘 보셔야 되고 또 뭐 생선 고기는 말할 나위 없이 좀 미리 깨끗하게 손질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념 고기를 하는 게 더 낫다 하면 어떤 부위를 쓰는 게 좋을까요? 사실 요즘 고기를 그냥 양념해서 먹는 경우는 잘 없긴 한데 요즘 또 양념하시는 분들 관심이 많거든요. 이게 그 뭐 부위가 어떤 거를 사용하든 소고기는 다 맛있겠지만 네. 이 맛과 풍미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요. 그렇죠. 부위 중에서는 사태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순우리말로 소의 다리를 뜻한다고 합니다. 네. 이 사태가 운동도 많이 하는 부위에다가 또 몸을 지탱하기 때문에 근섬유가 발달해 있어서요. 네. 질긴 감은 있지만 단백질 맛을 느끼기 좋고 또 이 뒷다리에 특히 붙어있는 설도가 고소한 맛을 내서 장조림이나 불고기 또 찜으로 애용하고 있습니다. 네. 요 설태에서 좀 올라와가지고 엉덩이 우둔살도 양념으로 많이 쓰는데 네. 지방이 적고 연해서 쫄깃한 식감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연한 부위인 등심도 뭐 이제 일반적으로는 구이나 스테이크 많이 해드시겠지만 네. 어르신들 드시기 편한 불고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 부위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뭐 그림 봐도요. 저는 워낙 복잡해서 이 부위가 뭐가 뭔지 모를 정도인데 네. 양념이라든지 드시는 용도 좀 확인하면서 이 받아온 고기들 또 식구들끼리 남아 먹고 남은 이런 고기들 좀 어떻게 요리할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이 끝나고 물가 동향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략 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나요? 지금 설 성수품으로 반짝 가격 올랐던 품목들은 이제 다시 안정세 보일 것 같아요. 네. 이를테면 이 느타리 버섯은 명절 때 산적 꽃이나 나물용으로 많이 썼는데 네. 이제는 수요가 줄면서 100g에 1,000원으로 다시 내려갈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또 청양고추도 수요는 줄어들지만 무엇보다 주산지인 남부지방 쪽 기상이 나아지고 있어요. 날도 좀 더 따뜻해지고 또 일조량도 많아지면서 출하량